먼저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먼저 개략적인 것들 먼저 말하면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이 설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터디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설교는 서먼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을 해서 이제 스피치하는 설교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강의 설교라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강의 설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강의 설교가 도대체 뭐냐 이걸 잘 모르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는 뭐냐 했을 때 강의는 익스포지스트라고 하거든요. 트리. 익스포지스트리. 익스포지스트리라고 하는 강의 설교 이것이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들이 강의 설교를 목사들이 해야 한다 이러한 소리를 들으셨다면 강의 설교란 게 뭔데 목사들이 강의 설교를 해야 하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좋은 자세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도리 스포츠 도리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할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원 포인트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 포인트 설교를 할수 있으면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익스포지 스토리 강의 설교에서는요, 텍스트 해석이 약해요. 텍스트 해석보다 텍스트의 논리 전개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강의 설교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질문을 또 성경 본문으로 해서 해소하는 것이 이제 강의 설교의 방법이에요.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는 에스라에서는 이제 에스라에서 이제 성전 건축이 있었고 느헤미야에서는 성벽 건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순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서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집 짓는 순서. 집을 지을 때,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느냐, 벽을 먼저 쌓아야 되느냐, 이러한 거죠.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이제 지식들이 있다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것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렇게 논의를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벽을 먼저 쌓고 안전한 상태에서 성전을 해야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논리가 파괴되었다. 근데 먼저 성전을 짓고 그리고 너무 불안전하니까 이제 성벽을 짓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논리가 파괴됐을 때는 거기에 우리들은 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함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파괴됐어요. 비상식적이니까 상식적이면 그냥 상식적이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내가 1등이 되었어. 그러면 뭐 이제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놀았어. 내가 1등이 됐어. 왜 그랬어? 하나님께서 시험지를 다 보여줬어. 근데 1등이 되었어. 이게 거기에 뭔가가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강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 드라마틱 이런 거, 드라마틱. 그래서 원 포인트 설교에는요, 그 설교 안에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문제점이 해결되는 그러한 드라마들이 나오는 것이 강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죠. 강의 설교는. 왜냐면 매 편에 드라마가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한다 했을 때는
주의 설교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주의 설교는 그냥 텍스트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이 그 주를 이루는 설교가 주의 설교예요. 우리들이 이 주의 설교를 강의 설교로 착각하신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순서대로 읽어주면서 그 본문을 그대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은 공부잖아요, 공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주의 설교라고 그래. 근데 공부하고 설교가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공부는 뭐예요? 공부는 반드시 쌍방향이에요. 설교는 뭐예요? 일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고 주의 설교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주의 설교를 많이 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데 주의 설교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돼.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자고 말하는 건데, 강의 설교를, 뭐가 강의 설교를 잘 몰랐어.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원포인트 설교가 강의 설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익스포지스트 라이트가 라이팅이 있어요. 이것은 하버드 대학생들이 쓰는 것이 익스포지스토 똑같아요. 라이팅. 이렇게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 똑같잖아요. 익스포지스트 서먼, 익스포지스트 라이팅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비평적 읽기라고 번역을 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생들이, 하버드, 에일 이런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익스포지스트 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하버드 학생들은 어떤 글쓰기를 한다? 비평적 글쓰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익스포지스토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두 개의 사건을 매칭시킬 때 어떠한 상관관계가 발생하느냐, 그 상관관계를 독특하게 만들어내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익스포지스토리라고 내가 생각한 거예요. 논리와 논리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 대한제국과 일본이 뭐예요? 그것이 순화관계가 있어요? 역접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역접관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식민사관은 그걸 순화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개의 사건을 익스포지스토리, 그것을 우리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가능해요. 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거냐 이런 거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취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그 익스포지스토리라는 것은 두 개의 사건들을 배열하고 논리를 쭉 전개하면서 거기에서 비정상적인 사안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익스포지스토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대화할 때도 똑같거든요. 모든 사안에서 그것을 추출해내면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벤트고 그것이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유재석 씨가 잘한다는 거예요. 흐름에서 딱 그 하나를 뽑아내서 얘를 극대화시켜줘. 그래서 상대방을 업시켜줘. 이 능력이 익스포지스 능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쭉 흐름을 이야기하다가 이것이 너의 임팩트다, 이걸 가지고 쭉 가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비평적 읽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지도력이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흐름에서 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설교를 성경 읽을 때에도 이것은 특이하다, 그 특이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이 성경 본문과 어떻게 조화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삶과 어떻게 조화가 되어 있는가, 이걸 비교해서 딱 말해주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매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보는데 느헤미야에서도 그러한 그 미스매치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앞에 말했듯이 성벽을 먼저 건설을 해야 되느냐, 성전을 먼저 건설해야 되느냐, 이러한 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담부터 팍 치고 건물을 지은 사람이 또 의외로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집을 다 지우고 담을 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어쩌신가요? 그죠? 보편적으로는 집을 먼저 짓고 이제 그 집 주의를 하죠. 근데 이게 좀 성벽이 아니 성전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 보수하는 차원에서 지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그 여기 그 각화동 사거리에 아파트 지었잖아요. 제일 먼저 조경수를 심더라고. 난 다 짓고 난 다음에 조경수를 심을 줄 알았거든. 근데 아파트를 지으는데 조경수 심고 아파트를 짓더라고 또.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까 내 생각에 이제 우리가 개인 성전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세대를.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이제 그러한 순서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목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항상 교회가 사택하고 예배당이 같이 있으니까 사택을 먼저 지어야 되느냐 예배당을 먼저 지어야 되느냐 뭐부터 지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먼저 예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먼저 사택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쳐라. 우리가 다윗 시대 때는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이제 그러한 순서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왜 그렇게 미스매치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착안이 되면 그때부터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의견대로 되면 그 스토리가 아니고 드라마가 안 돼. 근데 내 의견대로 안 됐을 때 스토리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대요. 그것이 가장 느헤미야의 드라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게 느헤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52라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했을 때 뭐예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번 잘 기억한다면 좋겠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설교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설교를 잘 들을 것인가 이런 것에 주요 포커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러한 단순한 용어들도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목사님이 벽을 짓자고 하면 예하고 짓고 성전도 짓자고 예하고 짓고 그건 장로 원리에 안 맞죠. 비정상이라는 그렇죠. 항상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그 전문가가 네. 하자는 대로 아무야 스타일. 강의 설계하고 주의 설계하고 구분이 좀 안 되죠. 내가 뭐 구분 시켜줬잖아요 지금. 강의 설교는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밝혀내면 돼요. 근데 주의 예, 주의 설교는 드라마가 없어. 쭉 그 문장을 그대로 해석만 해야 돼. 그것이 주 1번 목적이에요. 여기는 문장 해석이 주 목적이 아니야. 문단과 문단에서 어떠한 특이점이 발생하는가. 이것을 특이점이 발생해서 드러내면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마가 나오는 것이거든. 그러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의 설교는 주입식. 아니죠. 주입식이 아니고 이것은요. 뭐랄까 상당히 고급된 거죠. 탁월한 설교죠. 이것은 액티브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아니, 우리가 공부하고 설교. 주의 설교를 예전에 제가 강주신학교 다닐 때 좀 배웠는데. 주의 설교 하는 사람이 할 수가 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 교수님이 네. 좀 자기 하신 분 있어요. 네. 그분이 그래서는 집에서 잘 읽어보니까 주소하고 좀 비슷한 그렇죠. 주소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네, 주소하고 거의 네. 막 비슷한 면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주석은 우리가 스터디라 한 거잖아요. 스터디하고 설교가 다른 것은 청중을 대상으로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하고 주석은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해석 이 분야에 있어요. 이것이 설교를 하단 말이에요. 약간 이제 가공이 한 번 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주석은 강의 설교는 공간에서 핵심 포인트를 찾아서 그렇죠. 예, 핵심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구약이나 신약 모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연출해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는 원 포인트가 돼요. 그다음 우리도 이제 세대지 설교를 있는데 세대지 설교는 여러 가지 스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않고 이 두 가지 강의 설교와 주의 설교. 그래서 이 주석이 주의 설 주석의 근거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설교자가 그 환경에 맞춰서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주석은 100% 다 넣어야 돼요. 설교할 때는 그것을 선택을 해요. 이 시점에서 내가 이것은 빼고 이것만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쭉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 그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것이 본문으로서 뭐 그때 당시 2000년 4000년 전에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핵심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 그 설교는 저는 저기 강의 설교가 더 그렇죠. 우리 현세 현상에는 그러니까 이 강의 설교 액티브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액티브가 좀 떨어져요. 성경 본문을 깊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이런 설교가 좋죠. 이제 각 교회마다 똑같은 설교가 필요 같은 문단이 같은 단원이라도 본문이라도 네.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가서 그 또 설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똑같은 완전 달라.